안녕하세요. 화해장식 국가자격증 합격 전문 토선생입니다. 오늘은 국가공인 플로리스트 자격증 도전 전에 정확히 알고 준비하실 수 있게 A부터 Z까지 깔끔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증. 우리 플로리스트를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아, 내가 플로리스트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무엇으로 시작을 해야 되지? 라고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보통 많이 생각하시는 게 자격증 취득입니다. 우리 자격증. 정말 종류가 많죠.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흔히 많이 들어보신 디플로마. 이거는 학원이나 샵 자체에서 발급해주는 수료증 또는 민간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공인은 아니에요. 저희 학원 또한 수료증을 주고 있는데요. 교육청인가 정식 플로리스트 학원에서 발급하는 꽃집 창업반 수료증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시험을 치실 필요 없이 이 과정을 밟으신 분들에게 다 드리는 수료증이에요. 수료증보다 조금 더 공신력 있는 자격증을 따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이 많이 접근하시는 게또 외국 자격증이 있습니다. 근데 외국 자격증이라고 해서 다 국가 자격증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외국에 있는 민간 협회 자격증도 있고요. 그냥 외국에 있는 샵 디플로마도 있습니다. 저 또한 독일 국가공인 IHK 플로리스트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물어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우리나라 국가 공인 자격증을 따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세 가지 자격증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가장 처음 기초 단계는 기능사고요. 그 다음 위에 단계가 산업기사. 가장 어려운 자격증이 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식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세 가지를 취득하셔야 돼요. 저 또한 꽃을 시작할 때이 화해장식 기능사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더 단단하고 탄탄하게 플로리스트 생활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자격증에 비해서 우리나라 국가 자격증이다 보니까 관공서라던가 학교 등 인지도 있는 곳에 출강, 강의를 나가고 싶으시면은 이곳에서 국가 공인 자격증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자격증보다 뭐 기능사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려고 하시고, 많은 분들이 좀 인정을 해주시죠. 그래서 내가, 아, 그러면은 국가 자격증을 통해서 플로리스트로 성장해 나가겠다 라고 결심을 하셨으면은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순으로 공부를 해 나가시면서 차근차근 꽃 실력을 키워 나가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현재 저한테 꽃집을 뭐 20년, 30년 하셨던 분들도 기능사가 없으셔서 다시 와서 취득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만큼 좀 공신력 있고 많은 분들이 인정해주는 자격증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입문자분들이 처음 접하실 화해장식 기능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능사는요, 응시 자격 요건은 따로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분들도 많이 따시더라고요. 저도 외국인 분들께 뭐 필기부터 실기까지 강의를 해서 취득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접수는 다른 국가공인 자격증과 동일하게 QNET 사이트를 통해서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QNET 어플 사이트고요. 어플뿐만 아니라 PC를 통해서도 접수하실 수 있으세요. 접수는 QNET을 통해서 하시고요. 그렇다면은 선생님, 시험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라고 궁금하신 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시험은요. 첫 번째로는 필기, 두 번째로는 실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필기를 합격하셔야지만 실기 응시 자격을 가질 수 있으세요. 그리고 필기를 합격하시면은 2년 안에만 실기를 합격하시면 돼요. 즉, 내가 아직 실기까지는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일단은 국가 자격 일정에 맞춰서 필기 접수하시고 필기 취득하시고 난 다음에 좀 시간적 여유를 가시고 실기를 어떻게 공부해 나갈 건지 결정하셔도 괜찮겠죠? 필기 시험이라니. 너무 오랜만에 공부를 하려니 막막하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화해 장식 기능사 필기는요, 주관식 시험이 아닌 객관식 시험이고요. 사지선다. 즉, 네 개의 답안 중에 한 개를 선택하는 문제가 총 60개 나옵니다. 그 60개의 문제 중에서 36개, 반 조금 넘는 정도의 개수만 맞추면 합격한답니다. 좀 부담이 줄어드셨나요? 우리 운전면허 시험 보셨죠? 운전면허 시험 보시면은 우리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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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시험 치잖아요. 그렇게 시험을 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출문제에서 반복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집 위주로 공부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합격하실 수 있으십니다. 저희 수강생 분들은요, 보통 한달 정도 독학하시고 많이 붙으시더라고요. 뭐 대학생 분들이나 계속 공부를 해왔던 분들은 한 일주일 공부하고도 많이 합격하셨습니다. 화해장식 기능사. 그러면은, 독학하려고 하는데 교재는 어떤 거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은, 신간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2021년이니까 2021년 최신판을 사시는 게 좋겠죠? 몇년 전에 출제 경향이 한번 바뀌어서 이전 연도 걸 사시면은 그게 반영이 안돼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교재뿐만 아니라 휴대폰 플레이스토어에서 화해장식 기능사 어플 다운받으시면은 이렇게 기출문제를 무료로 공부하실 수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휴대폰으로도 편리하게 공부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필기에 대해서는 알려드렸고요. 우리 실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훼장식 기능사 실기 시험에서는 총 3가지 문제가 나오고요. 우리 시험날 가셔가지고 이 3가지를 치고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꽃다발이 출제가 되는데요. 반구형 또는 원추형 중에서 랜덤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꽃다발이랑 같이 코사지도 한개 만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서양 꽃꽂이가 출제가 되는데요. 요런 것들. 우리 삼각형, 역티, L자, 수직형, 부채형, 반구형, 수평형 중에서 랜덤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양 꽃꽂이도 출제가 되는데요. 이런 직립형이나 경사형 중에서 랜덤 출제가 됩니다. 즉, 코사지를 포함해서 총 12개의 화형을 배우게 되시고요. 이 중에서 4가지, 꽃다발, 서양 꽃꽂이, 동양 꽃꽂이, 코사지를 시험장에서 만들고 나오시는 거예요. 실기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통과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해장식 기능사 취득하는 방법
알려드렸어요. 필기 합격하고 2년 안에 실기 합격하면 된다라는 거고, 우리 누구나 다 응시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필기는 독학으로 하고 실기를 어디서 어떻게 배워야 되지라고 고민이 되시겠죠? 저희 토선생의 화해장식 기능사 반은요, 합격률로 증명합니다. 자, 2020년 가장 최근 시험이죠. 4회차 수강생 9명 전원 합격하셨고요. 우리 점수도 매우 높은 거 보이시죠? 우리 18년도는요, 총 정규반 1년 동안 23명 치셨는데, 그 중에 22명이 한 번에 다 합격했습니다. 21년 화해장식 국가시험 일정표예요. 기능사는 1년에 4번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 일정에 맞춰서 저희 토선생반 수업 일정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각각 회차마다 평일반이랑 주말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일정에 맞춰서 수업 신청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 친절한 전화상담 055-337-7770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카카오톡 편한 상담, 토선생을 카카오톡에서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제 설명이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꽃티처 토선생이었습니다. 시청 감사하고요. 산업기사, 기사도 추후 영상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